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부모 지승현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에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나쁜 습관 그리고 여러분들의 양육 태도를 개선해드리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이 식습관 바로잡기 2탄 함께 할 겁니다. 지난주에는 이 식단을 참지 못하는 지은이의 사연을 함께 했었는데 오늘은 아마 그 반대 가장 많이들 고민하시는 잘 안 먹는 징글징글하게 안 먹는 아이의 사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화요일의 엄마 이은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현서 엄마 이은입니다. 아, 우리 현서는 네. 어때요? 워낙 씩씩하니까 밥도 잘 네. 먹을 것 같은데 식습관은 좀 잘 잡혔어요? 먹는 건 안 가리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좀 입이 짧은 편이고 식사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예. 그게 좀 문제예요. 어느 정도 걸려요? 그냥 이제 스스로 먹기를 훈련하고 있으니까 그냥 두면 한 시간도 먹어요.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눈을 맞추면서 자 먹자 먹자. 처음엔 막 잘 먹는다 했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요즘에는 이렇게 눈치를 주게 되는 거죠. 빨리 먹어. 막 그렇죠. 이렇게. 너 시간 다 됐다. 이렇게. 자 아이가 밥만 잘 먹어도 사실 육아 스트레스 반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할 정도로 맞아요. 아이들의 밥 먹이기 정말 전쟁과도 다를 바가 없는데요. 오늘 그 확실한 해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민수 원장이 나오셨고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식생활 지도 영양사이신 조효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밥을 잘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늦게 먹고 먹게 돼도 돌아다니면서 먹으면서 이 먹는 끼니마다 엄마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다는 7살 호은인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호은이네 집. 7살 호은이의 하루를 만나봅니다. 밥 안 먹기로 유명한 호은이의 식사 시간은 오늘도 순탄치 않습니다. 밥 먹는 중간에 딴짓하는 것은 기본. 좋아하는 반찬 한 가지만 집중 공략. 이런 일들이 계속되다 보니 밥을 다 먹는 데 걸리는 시간은 매번 한 시간을 훌쩍 넘기기 일쑤입니다. 다 식었어. 빨리 먹어. 밥 아직 안 식었어? 세 살까지는 잘 먹었는데 4살부터 이제 애가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김 있잖아요. 김을 그때부터 잘 안 준 것 같아요. 김에 많다고 해가지고 맨날 김을 먹다가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안 먹는 것 같고 야채는 잘 먹어요. 근데 야채는 먹는데 너무 느리게 먹고 딴짓을 이제 그때부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나 봐요. 그때부터 4살 때쯤부터 혼을 내고 타일러 봐도 고쳐지지 않는 호은이의 행동. 너 이제 콩나물 안 해준다 너? 밥을 잘 먹지 않는 호은이를 위해 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영양제를 챙겨주는데요. 비타민 밥 중간에 먹으면 영양소가 같이 흡수가 잘 된다 그래서 밥 중간에 이제 먹고 있어. 밥 먹는 시간만 빼면 오히려 친구들보다 더 활발한 호은이. 저러다 쓰러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엄청 활동적이고 하는데 그만큼 안 먹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또래 친구들과 비교해도 눈에 띄게 왜소한 호은이를 볼 때면 항상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데요. 반팔티 이런 거는 3살 때께 아직까지 맞고 아직 럴럴하게 맞고 그러니까는 속상하죠. 좀 통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호은이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현재의 몸의 상태는 어떤지 체중, 근육량 등을 정확히 알아보는 검사도 함께 진행되고 먹는 양에 비해 운동량이 많았던 호은이의 기초 대사량을 측정하는 검사 이외에도 호은이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들이 진행되었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걱정한 대로 이제 또래에 비해서 매우 이제 신체 발달이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저신장이고요. 그 같은 신장의 아동들에 비해서 3%에 그러니까 100명을 세워놨을 때 3명 안에 들 정도로 저체중입니다. 지금의 신체 구성이 지속된다면 굉장히 저신장이 107cm 이하로 밖에 키가 안 클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일단 깨작깨작 먹고 그냥 편식하고 뭐 콩나물도 정말 한오락이씩 이렇게 먹는 모습 보셨잖아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일단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은 좀 신경질적이고 짜증도 많이 내고 잘 활동적이지 않고 이런 경우가 그렇죠. 많은데 오늘의 주인공인 호은이는 놀이터에서는 뭐 에너지가 아주 넘치고 있거든요. 밥을 그냥 열 끼는 먹는 아이처럼 놀고 있는데 자 일단 우리 호은이 때문에 고민이 있으셔서